1부에서 국토종주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주의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해 얘기를 했다면 이번 2부에서는 본격적인 각 인증센터 사이의 코스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하겠다. 1km마다 아주 세세하게 여긴 길이 어떻고 뭐가 맛있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이 영상이 아주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다 못해 노잼 설명충이 돼버리니까 대략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만 간추리겠다. 만약 그런 영상이 필요한 거라면 여기서 우린 헤어지면 된다. 멀리 못 나갑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겠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하행 코스와 부산에서 출발하는 상행 코스 중에 기본적으로 하행을 기준으로 잡았다. 본인이 상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불편하겠지만 뒤에서부터 거꾸로 보시거나 다른 영상을 참고하길 바란다. 영상 소스로 쓸 내 주행 영상은 2019년 9월 말 하행, 2022년 6월 말 상행 코스를 찍은 영상이다. 하행이면 하행답게, 상행이면 상행답게 최대한 해당 코스에 맞춰 맞는 영상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소스 부족 문제로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다. 설명에 방해가 되거나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은 최대한 배제했다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왜 헷갈리게 이따구로 만들었냐 하지 마시고 봐주세요. 시간은 낮 기준이다. 밤에는 식당뿐만 아니라 편의점도 닫는 곳이 있다.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 기억하자. 맛집은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특정 가게를 홍보하지 않기 위해서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쓸데없이 미각이 하향 평준화돼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저주받은 몸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가다가 그냥 나오는 곳 들어갔고 같은 데를 방문한 곳은 편의점 말고는 없다. 때문에 뭉뚱그려 편의시설 위주로 설명할 것이고 한강과 같이 편의시설이 많은 곳은 설명조차 안 할 것이다. 숙소는 고민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 가다 보면 뭐 있겠지 하면서 갔던 터라 웬만하면 한두 개 정도는 있더라. 물론 거리가 너무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도시 근처 머물기 괜찮은 곳 위주로 설명하겠다. 어려운 길 없다. 오르막이라고 할 만한 곳 없고 길 따라서 그냥 쭉 가면 된다. 김포 아라대교 지나서 뭐 이런 길 나오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딱 직각 직각 꺾이는 길이라 이정표 보고 제깍 제깍 가기만 하면 된다. 유의할 점이라면 시간대에 따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 길이 생각보다 좁은데 자전거 통행량이 많다는 점? 자전거 길에서 보행자 통행로와 구분 없이 합쳐지는 구간이 있다는 점? 뭐 이거 말곤 딱히 없는 것 같다. 화장실 먹을 곳 꽤 있고 조금만 나가면 바로 옆 근처라 문제가 없다. 심지어 자전거 정비하고 용품 파는 노점도 꽤 있다. 숙소를 찾는다면 검암역 근처에서 잡으면 된다. 아라 한강관문 인증센터에 도착하면 옆쪽에 화장실, 자판기, 노점 있고 자전거 정비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에 이상하게 항상 사람들이 모여있더라. 뭐 재밌는 거라도 하나? 다시 또 펄언 라인 따라 내려가면 된다. 역시나 어려운 길 없다. 편의시설 걱정 또한 안 해도 된다. 가다 보면 나온다. 여의도 인증센터는 마라나 컨벤션 센터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인천부터 부산까지 각 코스의 인증센터 도장을 모두 찍어야 종주 완료를 인정해주지만 사실 국토종주 인증만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인증센터의 도장을 찍을 필요 없다.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충주댐, 안동댐은 패스해도 되고 뚝섬 전망문화 콤플렉스와 광나루 자전거공원 인증센터는 둘 중 하나만 찍어도 인정해준다. 단, 각 구간별 종주, 4대강 종주, 그랜드슬램을 노리는 것이라면 충주댐과 안동댐에서 꼭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 선택지가 크게 세 가지 있다. 첫째, 뚝섬 전망문화 콤플렉스만 가겠다? 그럼 여기 잠수교 지나서 한강 이북으로 가면 된다. 둘째, 광나루 자전거 공원만 가겠다? 그럼 그냥 쭉 한강 이남길을 따라가면 된다. 셋째, 둘 다 가겠다?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면 잠수교 지나 뚝섬 갔다가 다시 잠실철교 지나서 광나루로 가면 된다. 사실 뭐 두 곳 모두 가더라도 거리 차이가 5km 안쪽이라 크게 돌아간다는 느낌은 없기 때문에 둘 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도 처음 국토종주할 때는 두 곳 모두 들렸다. 빈 곳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길, 편의시설 걱정 없다. 서울을 빠져나가면서부터는 편의시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크게 문제될만큼은 아니다. 한강 이북에 있는 길을 따라가면 되고 전반적으로 크게 어려운 코스는 없지만 오르막 구간이 하나 있다. 미음나루 고개, 소찬위 고개라고 불린다고도 한다. 국토종주를 하면서 아마 가장 처음 맞이하는 오르막일지도 모르겠다. 하행이라면 오르막이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초반 데크 구간만 잘 넘긴다면 나머지는 수월하다. 다만 길이 좁아서 조심해야 한다. 상행은 짧지만 높은 경사도를 넘어야 하므로 하행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한다. 오르막이 익숙하지 않다면 꽤 고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뉴비 분석이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앞으로 나올 녀석들에 비하면 아주 귀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자. 아, 참고로 귀엽다는 기준은 처음 갔을 때 끌발을 하지 않고 오를만 했다는 것이다.
한강 이남에 있는 길을 따라 가면 된다. 마찬가지로 편의시설 걱정할 필요 없고 어려운 코스 없다. 오르막 구간은 딱 하나 있다. 암사고개. 아이유 3단 고음처럼 오르막이 3번에 걸쳐 나온다고 일명 아이유 고개로 더 유명한 곳이다. 초보자에게는 힘들 수 있겠지만 역시나 한낱 귀요미고 방지턱 취급받는 녀석이다. 서울이라 자전거 이용자가 많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미음나루 고개가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이곳을 경유하자. 그렇게 쭉 가다가 팔당대교 건너서 능내역까지 가면 된다. 능내역 근처에 화장실, 편의점, 식사할 곳 있다. 쉬운 코스다. 자전거 타기 좋은 서울 근교라 사람들 많다. 느낌 있는 북한강 철교를 지나면 양수역이 나오는데 주말마다 자전거 이용자들로 바글바글하다. 이처럼 이 구간은 역들을 많이 지나는데 그 역 근처마다 편의시설들이 있다. 특징으로는 터널들을 많이 지난다. 터널은 어두워서 시야 확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가다 보면 폐기차역을 개조한 아신 갤러리도 있으니 관심 있다면 들러도 좋다. 인중수첩에는 양평 군립미술관이지만 실제로는 양평 자전거길 쉼터라고 되어 있고 네이버 지도 에는 양평 군립미술관 인증센터 위치가 여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여기다. 심지어 카카오맵은 아예 없다. 양근 휴게소 인증센터라고 검색해야 그제야 기어 나오는데 아주 대환장 파티다. 얘 이런 족같은 좀 고쳐줘요. 전체적인 난이도 역시 어렵지 않은데 후미개 고개라고 뭐 오르막 하나 있다. 역시나 귀요미에 지나지 않아 꾸준히 가다보면 오를만하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오는 경우는 거리가 조금 더 짧은 대신 그만큼 더 가파르기 때문에 끌발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나는 한 번에 오르긴 했지만 꽤 매콤한 녀석으로 기억하고 있다. 후미개를 넘으면 개군 레포츠 공원이 나오는데 길은 공원 주위를 삥 둘러서 안내하고 있지만 가로질러 갈 수도 있다. 양평을 지나고부터는 확실히 편의시설이 적어지므로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자. 개군면 쪽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카페, 식당들 나온다. 인증센터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포보 끝에 편의점 하나 있다. 여길 가도 되지만 이포보 지나서 천설이 막국수촌 쪽으로 가면 편의점, 식당, 카페 뭐 다 있다. 모텔은 딱 하나 있고. 쉬운 코스다. 캠핑장 넘어서부터는 편의시설이 전무하지만 여주보까지 금방이니까 조금만 참고 캠핑장 이용하는 보행자들 조심하자. 가다보면 활주로 같이 넓은 길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다. 여주보 인증센터 옆 여주보 문화관 2층에 편의점 있다. 짧고 쉬운 코스다. 여주시를 지나가니까 거기서 식사, 보급, 숙박 뭐 필요한 것들 챙기면 된다. 자전거가 지나도 되는 길이긴 하지만 인도에 가까운 구간이 있다. 보행자와 차량 주의하자. 캠핑장 근처에도 매점이 있긴 하다. 강천부 인증센터 옆 한강문화관에 식수대 있고 카페, 편의점도 있다. 다리 지나고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내리막 있다. 내려서 끌고 가자. 가다 보면 강첨선 유원지가 나오는데 널찍하고 사진 찍기 좋으니 잠시 쉬었다 가기 좋다. 강첨선 지나면 창남이 고개라는 오르막이 있다. 귀여운 녀석이니까 그냥 넘어가 주자. 강첨부부터 자전거 도로가 아닌 길이 꽤 많아지게 되는데 차선이 하나뿐인데다 자전거를 위한 공간이 따로 있지 않아 조심해야 한다. 숙박할 곳은 마땅히 없지만 은근히 편의시설이 많은 코스다. 비내섬 인증센터 도착하면 옆에 화장실, 매점 겸 카페 있다. 정식 코스는 조정지댐을 지나 목행교로 나오는 약 31km의 코스지만 나는 조정지댐을 지나 탕금호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25km의 코스로만 가봤다. 딱히 의도한 것은 아니고 그냥 검색해서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본 코스로만 설명하겠다. 출발하고 얼마 안 있어 오르막이 나온다. 그리 높진 않으나 꽤 길게 이어져 있다. 보급할 곳이 그리 많지 않지만 타평리 쪽으로 오면 식당들이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르막을 하나 더 지나야 한다. 데크길로 이루어진 곳인데 경사가 심하진 않지만 길게 늘어져 있어서 꽤나 힘들 수 있는 곳이다. 반면 상행은 오르막 구간이 짧기 때문에 하행보다 쉽다. 충주 탕금대 인증센터는 공원 안에 위치해 있다. 충주 시내 근처이기 때문에 보급할 곳 많고 숙박 장소로도 괜찮다. 충주댐. 충주 탕금대에서 약 9km 떨어져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 국토종주 완주를 인정해준다. 하지만 4대강 종주 그랜드슬램을 노린다면 들르도록 하자. 안타깝게도 주행 영상이 모두 지워졌기 때문에 보여줄 순 없지만 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산 따라 고개고개 꼬불꼬불한 길이 많고 역시나 이런 도로를 지나야 해서 차량 조심해야 한다. 편의시설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오르막 구간이 몇 있긴 하지만 경사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어렵진 않을 것이다. 신호등 건넌 후부터 인증센터까지 약간 경사진 오르막 구간이다. 도착하면 수안부 온천지역이라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에 보급하기 좋고 하루 머물기에도 괜찮다. 다음 코스가 이화령이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위해 이쯤에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국토종주의 꽃, 이화령이 나오는 코스다. 하지만 그 전에 소조령을 먼저 지나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돌고개를 더 먼저 지나야 한다. 돌고개가 잡몹이라면 소조령은 보스몹전에 만나는 중간보스 격으로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지나다 보면 보물 제97호 괴산 원풍리 마에이불 병좌상이 있으니 잠시 멈춰서 감상도 해보자. 그런 후 나타나는 이화령. 평균 경사도는 소조령과 비슷하지만 길이는 2배 정도 더 길다. 국토종주에서 한가닥하는 오르막들은 우회로들이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오르막 정상에 인증센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회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화령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토종주의 꽃을 이화령이라고 한 것이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오르막은 아니라 본다. 실제로 갈 때마다 모두 한 번에 넘었다.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멈춘 적이 한 번 있긴 했지만 상행이 하행보다 더 쉽다고 하는데 나는 둘 다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다. 아무튼 다 오르면 괜찮은 경치가 펼쳐지는데 특히 해진역에 가면 진짜 좋다. 인증센터 옆에 편의점이 있긴 하지만 일찍 문을 닫는다. 긴 오르막을 올랐으니 다시 긴 내리막을 내려가면 된다. 이제 오르막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경까지 가는데 오르막이 또 있다. 이화령을 넘은 우리에겐 아주 귀여운 수준이니 가볍게 넘어가주자. 문경 읍까지 내려오면 편의시설이 많다. 숙박도 괜찮다. 이 다음부터는 어려운 길 없다. 다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문경 읍 지나고 편의시설이 없다가 진남 휴게소부터 좀 있고 문경 불정역 인증센터 근처에는 마땅히 보급할 곳이 없다. 크게 어려운 길들이 없다가 인증센터 거의 다 와서 오르막이 있다. 점촌 근처쯤 오면 편의시설들 좀 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숙박시설도 있다. 도착해보면 한쪽 귀퉁이에 냉장고가 있는데 얼음물을 살 수 있는 무인 판매대다. 현금, 계좌이체 가능하다. 상당히 긴 코스다. 상풍교 지나 왼쪽으로 가면 되고 차도를 좀 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오르막도 조금 있다. 잘 정비된 자전거 길이 나오기 시작하면 안동댐에 거의 가까워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 보급할 곳이 그리 많지 않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담장터 근처, 모텔을 비롯한 편의시설들이 있다. 인증센터에 도착하면 보급은 문제없다. 숙박시설도 있지만 나는 전에 갔을 때 여기서 머물지 않고 쭉 내려와 이쪽에서 숙소를 잡았었다. 개인적으로 전국여행할 때 인생사진을 건졌던 곳이라 기억에 남는 코스다. 코스 거리는 짧지만 매업자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 나온다.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싶었다. 완전 시멘트 벽 같다. 상풍교를 건너서 우회하는 경로도 있다고 하니 정 오르기 싫다면 그리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리 길지 않으니 그냥 주파하는 것을 추천한다. 내가 국토종주하면서 가장 처음 끌바를 했던 장소로 기억하고 있다. 경사도가 상당해서 끌바 하는데도 힘든 곳이다. 그러고는 상주 박물관이 나오고 경천대랜드 지나서 다시 또 오르막 나온다. 여기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 것이다. 보급할 곳 많지 않다. 매업제 지나면 식당 하나 나오고 상주 박물관과 경천대랜드 안쪽에 편의점이 있긴 한데 내가 갔을 때는 모두 문이 닫혀 있었다. 상주부 인증센터 근처에 편의점은 없고 옆 건물에서 화장실과 자판기는 이용할 수 있다. 건물 뒤쪽으로는 전망이 나쁘지 않은 정자가 있으니 잠시 쉬었다가도 괜찮다. 다만 여름이라 실외기가 켜져 있다면 소음 때문에 오래 있고 싶진 않을 것이다. 크고 작은 오르막들이 여럿 나오는 곳이다. 각각 개별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꽤나 애먹을 수 있다. 편의시설은 별로 없고 낙담부 인증센터 옆에 자판기 하나 있다. 식당 마트 따위는 이쪽으로 가야 나오고 주변에 숙박시설도 있다. 여기 다리를 기준으로 위쪽이 훨씬 더 편의시설이 많으니 참고하자. 얼마 만에 나오는 오르막 없는 코스인가. 잠시 개꿀 빨자. 보급할 곳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다. 구미보 인증센터까지만 가면 화장실 있다. 화장실만 있다. 안 괜찮은데. 그러니 보급은 미리미리 해놓자. 꽤 거리가 긴 코스긴 하지만 딱히 어려운 곳은 없다. 노면 상태가 우둘투둘 별로 좋지 못한 구간이 조금 있긴 하다. 편의시설은 구미공단 지나서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숙박을 할 생각이라면 그 근방을 이용하면 된다. 칠곡보 인증센터 건물 내부에 편의점, 화장실, 응수대 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편의점을 비롯한 식당, 카페들이 나오는데 숙박을 원한다면 이쪽 지역을 이용하면 된다. 귀여운 오르막들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크게 어려운 구간은 없을 것이다. 강정 고령보 인증센터 근처에 식당, 카페 있고 아래쪽 낙동강보 관리단 쪽으로 내려오면 편의점, 화장실도 있다. 근처에서 숙박을 하려면 계명대 근처까지 가야 한다. 평지라 딱히 힘든 구간은 없지만 내가 헤맸던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이정표 잘 확인하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나처럼 길치가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주의하자. 다리 건너서 좌회전, 그렇게 쭉 가다가 우회전, 올라와서 오른쪽에 있는 다리 건넌 후 빨간 길 따라 뺑 돌아가다가 여기 개구멍 지나서 쭉 가면 된다.
지금 보니까 되게 쉽네. 아, 왜 헤맨 거냐. 중간에 보급할 곳은 없고 인증센터 도착하면 달성부 사업소 2층에 편의점 화장실 있다. 자, 뒤졌다 복창하자. 드디어 악명 높은 다람쥐와 무심사가 있는 코스로 와버렸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주유소가 나오는데 여기가 현풍읍이다. 앞으로 거사를 앞두고 있으므로 미리미리 보급을 하자. 숙박할 곳도 있으니 늦었다면 이 근처에서 쉬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쭉 가다 보면 다람쥐로 빠지는 길이 있다. 나처럼 그냥 멍청하게 내비만 따라가다가는 도둑터널로 우회를 해버리고 말 테니 정신 똑띠 차려야 한다. 짧고 굵은 녀석이라던데 어떤 놈일지 참 궁금하다. 나는 지나가는 것을 추천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갈 필요는 없다. 굳이 찾아가지 않는 이상 보통 내비가 도둑터널로 안내해줄 정도니 이제는 여기가 거의 정석코스나 다름없어 보인다. 터널을 지나고 나오는 도로 조심하자. 쭉 가다 보면 가보지는 않았지만 매점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귀염둥이 오르막 연속 구간이 나온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데크길 따라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확 틀어지는 이 구간은 이쪽 길을 잘 모른다면 올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끌고 갔다. 그러고도 오르막 계속 이어진다. 특히 여기 교회 옆을 지나는 오르막은 상행으로 갔을 때 꽤나 힘들었던 녀석이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놈이 바로 무심사다. 역시나 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전을 즐긴다면 추천한다. 솔직히 자전거 타기 좋은 길이 전혀 아니다. 초반 경사도 엄청나고 울퉁불퉁 정말 개같지만 그래도 불경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다 보면 어느새 넘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은 불경 소린 멀어지고 고통은 다시 밀려오고 그래도 나름 의미 있다고 믿는다. 절대 나만 당하기 싫어서가 아니다. 아, 무심사 지나다 보면 자판기 하나 있더라. 정자를 기점으로 내리막이 시작된다. 무심사는 오르막도 오르막이지만 내리막 진짜 조심해야 한다. 노면 상태가 별로라서 정말 위험하다. 특히 마지막 구간은 진짜 와... 소똥 냄새까지 기가 막힌다. 합천 창령보 인증센터 옆에 있는 건물 안에 편의점은 없지만 화장실, 정수기 이용할 수 있다. 자, 다시 뒤졌다 복창하자. 이번엔 박진 고개와 영아지 고개 서식지다. 게다가 코스 길이도 길다. 쭉 가다가 귀요미 오르막들 넘으면 적포 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적포교를 넘으면 박진과 영아지 둘 다 우회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난 역시 그러지 않는 걸 추천한다. 하다못해 박진 고개만이라도 도전해보자. 여기 적포 삼거리 근처가 영아지 넘기 전 거의 마지막 보급할 수 있는 장소다. 숙박시설도 몇 군데 있다. 가다가 오르막이 나오고 벽면에 낙서가 잔뜩 있다면 그곳이 바로 박진고개다. 그나마 국토중조의 악명 높은 오르막들 중 가장 노면 상태가 괜찮다고 할 수 있다. 초반에 좀 오를만 하다가 갑자기 경사도가 급해지는데 거기부터 정말 힘들다. 나름 옆에 있는 낙서들 보면서 가는 재미가 쏠쏠한 곳이다. 끝까지 오르면 이상한 인증부스 하나 있고 안에 도장까지 있다. 인증수첩에 있는 곳은 아니지만 남는 여백에 기념으로 하나 찍어가자. 박진을 올라보니 영아지는 영 아니다 싶으면 여기서 우회하자. 영아지 고개. 초반 도입부 경사도가 아주 살벌하다. 자전거 가기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진짜 안 좋다. 상행으로 갈 때는 그나마 좀 오를만 했는데 하행은 좀 더 가파른 느낌이었다. 그래도 여기만 넘으면 남지읍이 나오니 거기서 숙박, 보급, 필요한 모든 것들 이용할 수 있다. 창령 하만보 인증센터 옆 사업소 2층에 편의점, 화장실 있다. 꽤 넓어서 앉을 공간 많고 콘센트도 이용 가능하다. 여기도 코스 길이가 길다. 거의 대부분 평지라 좋긴 하지만 상당히 지루한 코스다. 일부 차도를 이용하니 조심해야 하고 구불구불 오르막 구간도 주의하자. 여기 오르막은 마사 터널이라는 곳을 통해 쉽게 넘을 수도 있다. 단 터널을 이용하려고 마을을 가로질러 갈 순 없으니 이 점 유의하자. 중간에 보급할 곳 마땅히 없다. 편의점 몇 개 보이긴 했는데 내가 갔을 때는 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보급을 해놓자. 양산 물문화관 인증센터 근처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옆에 물금읍을 으로 빠져나가면 숙박 및 편의시설 많다. 부산에 가까워질수록 도로 상태가 좋아진다. 딱히 오르막 없고 자전거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가까운 곳에 보급할 곳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낙동강을 따라 왼쪽으로 빠지는 길과 오른쪽으로 쭉 가는 길이 있는데 어디든 상관없다. 다만 내 경험으로는 오른쪽 길이 산책하는 보행자들이 많고 길이 좁은 구간이 있어서 좀 별로였다. 왼쪽 길을 밤에 타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낙동강 하구뚝까지 도착하면 모든 여정이 끝이 난다. 공원 내부 주차장 근처에 카페들이랑 편의점 있다. 막상 이렇게 정리를 해봤지만 생각보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부족한 부분 많고 틀린 부분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여행의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무작정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고통보다 미리 알아보고 계획하는 수고로움이 더 귀찮고 싫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출발했던 것이다.
것이지만 누군가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마음이 편할 수 있다. 추구하는 여행 스타일 모두 다를 것이고 내가 처한 상황 모두 다를 테니 자신에게 맞춰서 가면 된다. 그러니까 가면 되는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든 떠나야 그제야 내게 된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한테는 국토중주가 그리고 전국일주가 별거 아니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어떤 완주자에게는 버킷리스트를 마침내 이룬 굉장히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배우지만 그것을 직접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또 많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궁금해진다. 당신은 뭘 느끼게 될지. 아무튼 화이팅!